드디어 시작된 신곡 발표 공연. 오랜만에 무대인 만큼 메이크업부터 공들여 해나갑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무대 의상과 달리 레오 씨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갑자기 대기실을 벗어나는 레오 씨. 못다한 아버지와의 통화를 다시 시도하려나 봅니다. 아마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알로. привет. Що в Дніпрі? Все спокійно? Ні, зранку були три ракети на аеропорт. Ну, і збили їх чи не збили? Ні, не збили. Термінал одна попала, а друга на зльотну полосу. Ясно. 저의 일이 무대 올라가서 아까 말한 대로 행복하는 모습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는 게 지금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나의 있는 문제를 무대 뒤에 냅두고 이제 무대 올라가면 무조건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줘야 돼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를 기다리는 레오 씨. 걱정은 무대 뒤에 남겨둔 채 흥겨운 발걸음으로 공연을 시작합니다. 댄서 출신다운 화려한 무대 매너로 관객들을 휘어잡는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온 트로트 가수 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곡은 저의 신곡이에요. 네, 제목이 오빠라고 불러봐. 음악 주세요! 드디어 시작되는 신곡. 제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거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무조건 무대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레오 씨의 간절한 소망처럼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합니다.